귀엽고도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는 광고 한 편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인도의 외진 곳에 살던 이 소녀는 왜 갑자기 한국 도시를 찾아 아주 먼 곳까지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코리아 시티 잔이야. 코리아 세팅 카페. 세헤 안그레디 나게. 코리아 세팅. 오, 보헛 두라. प्रोफेसर साहब को पता होगा। हो, ये छोटा वाला ग्लोब लगता है। और पता नहीं, मेरी बेटी से जाके मिल लो, शायद उसे मालूम हो। हाय, बाबा ने भेजा है। कम हियर। क्यूरियोसिटी। क्यूरियोसिटी नहीं, क्यूरियोसिटी। वो क्या? दैट्स व्हाट ब्रॉट यू हियर। जो तुम्हें यहां तक ले आया। क्यूरियोसिटी।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ABP 그룹은 창사 100주년을 맞아 기업의 모토를 담은 장편 광고를 제작했죠. 4,800만 인도인이 시청 중인 ABP의 뉴스룸은 가장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치 시사 문제를 다뤄왔고, 그 원동력에는 항상 어떠한 사건 사실도 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편견 없이 처음부터 살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ABP 그룹은 이번 100주년 광고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지식이나 배경을 가지지 않은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통해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아이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표현해냈네요. 현실을 수긍하고 살아온 마을의 어른들과 달리 아이는 호기심을 쫓아서 여행을 떠났고, 결국 더 넓은 세상의 도시인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넓혀갔죠. 3분이 넘는 결코 짧지 않은 러닝타임에도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아이의 순수하고 귀여운 표정과 더불어 인도 최대 미디어 그룹의 그것도 100주년 기념 광고에서 코리아를 계속 외친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록 사실은 코리아가 아니긴 했지만요.